자, 안녕하세요 박태근 선수. 오늘 경기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질문 네 가지만 드리겠습니다. 오늘 경기를 네 글자로 요약한다면? 승리 기쁨? 승리 기쁨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질문입니다. 자신의 외모가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? 10점 만점에 2점. 2점이요? 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경기의 TMI는? TMI 최선을 다했다. 최선을 다했다. 네. 마지막 질문입니다. 즐겨 듣는 노래 추천해 줄 수 있다면? 즐겨 듣는 노래 포스트 말론의 네. 이제 Congratulations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일단 저번 조선대전에 이어서 홈경기 2연승 축하드리고요. 일단 처음으로 오늘 승리에 대한 소감을 네 글자로 요약해 주시자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강팀이다. 강팀이다. 네, 그리고 다음은 이제 본인의 외모가 아주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데 외모를 1점부터 10점 중에 본인이 매기자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? 4점 주겠습니다. 4점. 그 이유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잘생긴 사람이 요즘 너무 많더라고요. 아, 네. 네, 그리고 오늘의 TMI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TMI 하나요? 사실 저희 아까 마지막에 네. 상대방 맞고 나갔다고 제가 화냈는데 네. 사실 저 맞았습니다. 아, 모습 보기 좋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즐겨 듣는 노래 있으면 하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뉴진스 ETA. 뉴진스. 네, 참여 감사하고 다음 경기도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 김진 선수. 오늘 경기 너무 수고 많으셨고 바로 원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경기를 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? 이겼다. 이겼다. 이유는요? 크게 때도 이들을 이기고 승리기 때문에 제가 경기대한테 당한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다음으로는 자신의 외모를 점수로 매길 수 있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? 왜 그러는데? 맞아? 뭐죠? 왜 그러죠? 맞아. 평균적으로 생긴 것 같아가지고. 네, 좋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의 TMI가 있다면 어떻게 뭐가 있을까요? 이번 시즌에 경기대랑 추계 때도 득점을 하고 이번에도 득점을 한 두 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경기대 상대로 득점을 한 게. 마지막으로 즐겨 듣는 노래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우유 윈들레. 아, 네, 좋습니다. 오늘 수고 많으셨고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